아, 나예요. 오늘 퇴근하고 소현동 본가에 좀 들렸다 갈게요. 아, 동생 일로 어머니하고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. 바쁜 일 끝나니까 이제 본가 출입이에요? 알았어요.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. 아니,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? 아,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았어요.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. 그럼요. 걱정 마세요. 저 밥 아직 안 먹었지? 조금만 기다려. 금방 차려올게요. 아, 밥은 조금 이따 먹을게요, 어머니.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. 무슨 말? 오늘 경호가 어머니 찾아뵙다면서요. 저기 경호가 얘기해? 네. 형도 누나랑 경호 형 사귀는 거 알고 있어? 얼마 전에 경호한테 들었어. 경호 찾아와서 뭐래? 복실이랑 만나는 거 승낙해달라고요. 아이고, 경호 엄마가 저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데 우리만 승낙한다고 돼? 저도 그냥 내키지 않는다고 했어요. 그럼 누나하고 경호 형 너무 힘들잖아, 엄마. 우리라도 편 들어줘야지. 그러세요. 경호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같이 일하면서 전 더 믿음이 생겼어요. 성실하고 심지도 곱고요. 경호 믿으시고 애들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세요. 할머니, 어머니, 저 왔어요. 네 차 아니냐? 안녕하셨어요, 할머니, 어머니? 아유, 어서 와. 저 정훈이랑 약속하고 온 거야? 네. 정훈 씨 일찍 왔네요. 아참, 할머니, 어머니. 제가 퇴근하고 급하게 오느라고 빈손으로 왔어요. 죄송해요. 남의 집에 와. 이렇게 얼굴 봐주면 됐지 뭐. 그나저나 애 소식은 왜 없어? 이제 소식 있을 때도 됐잖아. 정훈 씨가 워낙 바빠서요. 저는 집에서 정훈 씨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, 할머니. 안 그래요?